2017년 상반기 스크린을 점령할 주연분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배우 이병헌, 공효진, 안소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는 우리 이병헌 씨의 포스터가 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병헌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는 예, 우리 이병헌 씨의 모습. 그 뒤로 공효진 씨. 오늘 굉장히 블링블링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자, 그리고 백색의 포스터. 그리고 안소희 씨가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취재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를 좀. 네. 와. 이 배우 세 분과 이주영 감독님 무대 위로 딱 오르시니까 듬직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싱글라이더에서 처음으로 상업영화 연출로 데뷔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헌 씨,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재훈 역할을 싱글라이더에서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음성이 좋으시네요. 예, 공효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의 아내 수진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아 역할을 맡은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싱글라이더가 2017년 상반기 최고의 웰메이드 감성 드라마로 지금 엄청난 관심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면 이제 설이어서 새해 인사말 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2017년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에 짧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 카드를 또 호주의 아름다운 풍광, 그림 엽서로 준비했는데요. 네. 자, 지금 다들 공효진 씨가 비웃음, 예, 스마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 네? 소망, 하고 싶은 말 다 좋습니다. 예. 자, 이병헌 씨도 지금 예 고민 끝에 적고 계시고요. 이주영 감독님 가장 빨리 적어주고 계시고요. 안소희 씨도 2017이라고 지금 적으셨는데요. 네, 우리 배우분들 원래 이제 나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또 새해 설 이후에 관객들을 만날 싱글라이더 소망과 감사의 마음, 뭐 기대의 마음, 하고 싶은 말 다 담아서 마치 풍등을 띄우듯이 저희가 새 카드. 자, 이병헌 씨가 제일 빨리 지금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세요. 예,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제 왜 이러세요? 오늘 첫 공식 자리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병헌 씨부터 공개하도록. 자, 그래도 아무래도 예, 첫 상업영화.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많이 받으세요. 더 집중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싱글라이더 맞나요? 싱글라이더로 맞나요? 하고 아주 귀여운 인형을 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올 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시길. 아, 건강이 최고죠. 예. 공효진 씨, 2017,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2017년 모든 분들 소망하시는 일 시원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공효진, 역시 시원시원하게. 우리 소희 씨, 2017년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병헌 씨부터 앞쪽, 예, 좀 봐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세 분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얼굴 나오게 해서 사진 촬영. 시선은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 자, 싱글라이더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옆쪽으로. 자, 이게 또 뭐 간단한 이벤트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글을 함께 씀으로 해서
우리의 기운이 그리고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싱글라이더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사실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싱글라이더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싱글라이더에 참여한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직접 전하는 비하인드 함께 만나보시죠. 한 8개월가량 같이 기획개발 연구 과정을 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소설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읽고 덮었을 때 오는 그 묘한 느낌이, 뭐 묘한 터칭이 한 2, 3일 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정서가 워낙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이 너무 좋아서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인물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중심적인 거는 배우이고 배우의 감정과 표정인 거고 재훈이란 남자의 눈높이, 한 사람, 인간의 시선을 구현하는 촬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테일한 감정선을 수진이라는 역할은 어느 순간 이 여자의 깊은 생각과 속마음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수진이의 아이 엄마로서의 수진,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의 수진, 복합적인 역할 자체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글씨 같은 경우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글씨를 머리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다라고.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진중했었고 표현하는 게 좋았던 배우 같습니다. 들을 좀 요구하신 게 있어요. Shooting a single rider in Sydney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re are many ideas from the director about the locations. I was very lucky that the director had been here before, so she already knew the locations that she wanted. 하버브릿지 촬영 같은 경우는 근 10년 안쪽으로 호주 영화에서도 하버브릿지 위에서 촬영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드러나러 온 이 영화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 준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큰 공간 설정으로는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 남반구에 있는 호주가 계절이 다른 게 굉장히 큰 대비였고요. 서울의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정도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 가장 보편적인 룩을 원했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해석보다는 날씨, 해, 공기,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이 주는 색깔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안경! 네, 싱글라이더 비하인드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배우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호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함께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제작기 영상 보니까 이제 우리 감독님을 비롯해서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싱글라이더에 임했는지도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특히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작기 영상에. 배우분들이 반했다 시나리오를 보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인터뷰에서 이창동 감독님과 시나리오 연구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작업이었던 거고 호흡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창동 감독님과의 예, 어떤 작업이었고 예, 호흡 예.
아, 이거는 제가 그 대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편 영화 개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에 뽑혔어서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제가 원래 광고 감독 출신인데, 네. 감독님과 이창동 감독님과 함께 개발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존경하는 스승님이고, 그리고 새해에도 싱글라이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또 문자도 주시고 하셔서, 시사회 때 꼭 초청해서 영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응원도 많이 받으시고. 광고는 사실 15초 안에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그 자연까지, 그리고 연기의 메시지까지 같이 전달을 해주실 감독님의 작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병헌 씨. 네. 시나리오를 보시고 한 편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았다 하셨는데, 그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아주 잔잔한 충격은, 제가 옛날에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에 버금갔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또 막 계속 그 마음에 계속 남아있고, 또 더 이렇게 아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처음 읽는 순간 이건 내가 꼭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잔잔한 충격이 원래 오래 가잖아요. 아까 그 공효진 씨도 시나리오 읽고 나서 2, 3일 동안 그게 계속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보고 어떠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미싱 때도 2, 3일간 충격이 갔었다. 그리고 오늘은 3, 4일 생각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영화를 시나리오 보면서 너무 시나리오에 매료된, 시나리오를 두 편이 바로 미싱과 싱글라이더였는데, 잔잔한 충격? 글쎄요, 영화 보시면 좀 큰 충격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도 반전이 굉장히 놀랍고 센 그런 영화여서 보고도 좀 놀라웠었고, 저도 좀 뭐랄까, 이 영화 안에서 수지는 되게 평범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골랐던 캐릭터들에 비하면 아주 아주 평범해서 사실 더 마음에 들었던 역할인데, 뭐랄까, 그냥 저도 꼭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끌렸군요. 보고. 네. 시나리오 자체에 끌린 네. 거냐고요. 근데 미싱 때랑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뭐랄까 감동이었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왜 골랐냐 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공효진 씨의 느낌인 거니까. 네.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왜 그랬는지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왜 공효진 씨가 2, 3일 동안 그렇게 긴 여운이 있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영화. 소희 씨는 어땠나요? 딱 보고. 네.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쉼없이 한 번에 쑥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읽고 난 후에 되게 놀랐고, 또 선배님들과 같이 이 작품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어요. 우리 그 소희 씨도 선배님들과 꼭 함께 이 작품을 하고 싶다, 놀라웠다, 한 번에 쭉 읽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잔잔한 충격, 아니다 큰 충격, 그리고 놀라웠다.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열연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싱글라이더 속에서 열연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가장이고,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경제구역 자체가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뭘 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드론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재현이라는 남자의 아주 디테일한 심리들과 표정과 눈빛과 그 밖의 어떤 것들로 대사 이상의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장난으로 선배님 안 계실 때 연기의 신이시잖아. 정말 꼭 한번 눈앞에서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멋진 선배님이세요. 모니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확인까지 하시고 너무 논리적이신 분이라서 매 컷마다 명확하게 저랑 의견을 나누고 그거에 기반해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편한데 얘는 지금 영어 유치원도 다 하죠. 수진이란 인물은 좀 평범한 듯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수진이란 역할이 특별히 매력이 있었던 거고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자기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 내가 누구였지? 한 여자들의 딱 자화상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거 그 힘들고 귀찮아. 너무나 훌륭한 감정들 그리고 연기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당차고 씩씩한 20대 워킹홀리데이 학생인데요. 380? Yeah, that's the 380. Thank you. No worries. 뜻하지 않게 일을 겪어서 호주에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재훈을 만나서 극복해 나가는 친구예요. 선배님이 또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설명도 같이 해나가면서 캐릭터도 잡았고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항상 보여요. 소희 씨 자체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보편적인 학생처럼 삶을 보냈던 게 아니라서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진중했었고 그리고 표현하는 데 좋았던 배우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네, 절로 탄성이 나오는 열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병헌 씨는 기존에 또 우리가 또 봤던 영화들이랑 이번에도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그 우는 씬은 눈물 씬은 이병헌 씨가 주는 그 눈물 씬에 힘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그 올인 때 국밥인지 설렁탕인지 드시다가 우는 씬에 제가 진짜 오열하면서 봤거든요. 그 국밥 설렁탕은 아름다운 그녀라는 시문하 씨와 같이 나왔던 드라마 있어요. 올인 때도 울지 않으셨나요? 그때 다 이루셨을 때? 예. 국밥 안 나왔어요. 늘 그렇게 오열을 하는데 이번에도 눈물 씬 자극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워낙 톤이 다르고 또 캐릭터 자체도 너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와주는 게 되게 큰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과 캐릭터가 워낙 시나리오에 이미 그려져 있을 때 이미 다른 인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연기하실 때 그 상황에 몰입해서 그 이렇게 눈물 씬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뺨 맞는 씬이 굉장히 강렬하게 맞는 씬인데 NG가 있었나요? 혹시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번 NG가 있었어요. 여러 번 NG가 있었어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건 가짜로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소리에서 주는 임팩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맞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로 맞은 게 아닙니다. 그걸 꼭 밝힐 이유가 있나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소리 듣고서. 예예. 예. 자, 소리 듣고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공유진 씨. 기존의 사랑스럽고 로맨틱 코미디에서 봤을 때랑은 또 굉장히 평범하지만 또 공효진 씨가 맡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기를 또 펼쳐주셨는데 미싱에서는 중국어 했었잖아요. 이번엔 또 영어. 바이올린 준비를 또 많이 하셨겠어요. 더 어려웠어요.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그냥 쉽게 볼 악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근처에 이렇게 악기가 되죠, 있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피아노나 다른 거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좀 손은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려웠고요. 예,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전 찍고 나서도 그렇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연습해서 연출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어서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영어도 중국어는 사실 한국 관객들이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사실 언어예요. 많이들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는 너무 많이 잘 하니까 더 부담스럽고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전 정말 놀란 게 저도 잘은 못하지만 우리 공효진 씨가 원래 연기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영어 연기도 진짜 말하듯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요? 그런 부분만 편집한 건 아닐까. 그럼 편집을 잘하신 거고. 실제로 호주에서 사셨었어요? 네. 호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면 좀 더 못하게끔 지금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네,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사실 이제 선배님이 못하는 듯이 연기를 하셨죠. 한국에서 지금 그냥 살고 있는 남편이니까 저는 한 2년 정도 호주에서 살고 지냈고. 있는 그런 설정이라 아주 잘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네. 근데 그 바이올린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연습을 어떤 딱 단락만 어떤 구간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포인트 레슨을 딱 받아서 네. 아주 완벽한 연기를 보여서 우리 공효진 씨 기대합니다. 제가 왜 예고편 장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에서 효진 씨가 바이올린을 키고 제가 창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씬이고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고 그날 밤이었는데 저기 신고 들어왔어요. 호주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무슨 소리냐고 낑낑낑낑 하니까 되게 중요한 씬인데 감정 몰입하기 사실 약간 힘들었어요. 희한하게 바이올린인데 우리 검은 고나 가야금 소리가 났던 네. 굉장히 동서양의 콜라보레이션 저도 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켜는 척을 해야 되는데 네. 막 정말 듣기 힘든 소리가 나오니까 힘들었어요. 예. 어려운 악기예요, 정말 바이올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거 나중에 한번 비하인드로 공개 한번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자, 우리 그 안소희 씨. 우리 소희 씨는 오늘도 역시 싱그럽지만 영화 속에서 굉장히 또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떠셔서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를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고 선배님들과 하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이병헌 선배님 이 호흡을 제일 많이 맞췄는데 되게 친절하게 많이 먼저 알려주시고 캐릭터 잡는데 도움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효진 언니랑은 장면적으로는 붙는 장면은 없는데 언니가 제 캐릭터도 같이 고민해주시고 네, 먼저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배운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또 이끌어주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또 지금 보면 데뷔 연도를 보면 중간이 공효진 씨인데 공효진 씨도 연기신 이병헌 씨와 꼭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함께 해봤는데 시나리오부터 이렇게 막 열연을 할 그런 신들을 계속 만나진 않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예, 좀 더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 영화를 같이 연기를 한번 정말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나야지 했는데 이번에 뭐랄까 좀 긴장도 많이 됐고 좀 걱정도 됐고 다른 선배님들보다는 더 그랬어요. 근데 테니스도 많이 배웠고 선배님들 호주 가서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촬영 없을 때는 네. 그래서 뭐하니 운동하자 그러고서는 만나서 테니스를 치고 같이 밥 해먹고 다 같이 다음에 세 분 테니스 국가대표 네. 선수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테니스를 잘 못 쳐요. 그래서 테니스가 사실 뭐 되게 익숙하지 않은 운동인데 저희 셋이 나가가지고 테니스를 치면 정말
세상에 공을 그렇게 많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주변, 그 동네 주변에 아마 잃어버린 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아, 동네 주민들은 그 바이올린 소리도 듣고, 공도 줍고, 예,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 감독님이 참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작인데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호주에서 촬영은 좀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쉬지 않고 찍어야 되는 스케줄이어서 가끔 아까 테니스 얘기하셨는데 호텔이 좀 높은 곳에 있었는데 내려다보면 세 분이서 막 되게 신나게 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기 전에 빨리 편집 붙여놓고 그러니까 좀 되게 저는 사실은 촬영한 기억 말고는 사실 생각나는 게 잘 없긴 해요. 그렇고 배우분들은 사실은 이게 공부하겠다고 시작한 시나리오였는데 너무 큰 배우들이 너무 선뜻 그냥 망설임 없이 하면서 저는 처음에 병원 선배님한테 시나리오 전달해 주신다는 분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전 좀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세 부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시든가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로 하신다 그래서 네, 좀 되게 그때부터 롤러코스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감사드리죠. 자, 이제 뭐 결국 이 선물은 고스란히 관객들이 받게 될 텐데요. 예. 자,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싱글라이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